예, 안녕하세요. 이명 보시대가. 아,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청년입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대표님 모두 말씀만 하시고 스킬 빠집니다. 자리가 저기 너무 이렇게 앉으세요. 네. 너무 편하게 앉으시고요. 회장님 자리도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여러 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또 청년들 아주 많이 찍었는데 대부분 여기서는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제 청년 사회가 참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길은 어디 있을까 좀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또 여러분들의 또래들의 미래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도움을 좀 받고 나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고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계기를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저녁이지만 맛있게 드십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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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저 이제 그럼 아이디에 전환하겠습니다. 맥주 나와서 맥주 콜라. 맥주 콜라인데. 그러면 예 사이다로 뭐 건배라도 좀 하시죠. 네, 네. 사이다로. 자, 그럼 사이다로. 컵 여유가 좀 있으시면 한두 개. 컵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세요. 네. 누구 거지? 저 기자분 건데. 이렇게 친절해요. 자, 이거. 누가 한마디 건배를 누가 한번 제의해 볼까요? 여기 여기 컵 좀 주십시오. 제일 막내가 네, 여기 제일 막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네. 앞에 누구 하고 대표님. 나는 내가 따라서 모르겠다. 없는 사람 여기 없네. 잔이 없어? 자, 그럼 저쪽에 잔이 저쪽에. 자, 여기 큰 사람. 아, 알겠습니다. 반대? 자,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저 홍일점이. 예. 그러니까 홍일점이. 네, 맞는데. 아무 말씀이나. 뭐라지?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위하여 하면 게임. 그래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잘했어요. 아, 네네. 네네네네. 조금 어우 짠. 예, 언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